레위기 7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7장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속건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예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알아졌을 때, 알려졌을 때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또 부지 중에 뭐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어요. 근데 이 속건제 제물은 속죄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규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드리고 나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콩팥에 덮인 간꺼풀, 그리고 콩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불사르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제사장이나 회중이 잘못한 것은 다 불살랐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그것을 드린 집 또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게 있죠.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그 화목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도 감사제, 화목제도 일종의 감사제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려지는 것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 화목제를 로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드린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드린 날 먹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이제 좋은 부분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먹게 되는데, 이걸 이틀간은 먹되 나머지는 남겨두지 않고 다 불살르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겨두면 그 셋째 날까지 가면 이제는 이것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데 어떠한 상함이 있거나 부패되었거나 그렇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고 뭐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이상 두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몸이 더러워졌거나 다른 것들이 어떤 것에 접촉됐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위해 드렸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낀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거나 그러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가서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을 이룬 건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거나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자가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스스로 죽은 것, 짐승이 찍힌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이제 기름은 같은 것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려드릴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몫으로 주는 것,
그리고 소재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집도한 사람,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죽이라든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줘라. 왜? 이것이 다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왜 몫이 되는 것은 제사장의 이게 생활비가 되는 거죠. 만일에 제사장도 드려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것을 드린 사람의 몫을 제사장이 받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또 번제, 속죄제, 위임식의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내장에 덮여 있는 모든 기름, 콩팥 이런 그 간꺼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쏟으신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휘장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장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된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제물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도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나아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견디시고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복된 날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